아니 근데 음악가가 뭐 그리 대단한가? 뭐라고? 아니 뭐 그렇잖아. 그거 뭐 그냥.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셀프리 인사입니다. 오늘은 어느 학교에 가보나요? 광주 광역시에 있는 교육대요. 아 광주교대. 광주교대에도 많은 거가 있는데 어느 거에 가보나요? 오늘은 음악교육과입니다. 음악교육과. 내가 또 한노래 하지. 음악과에 출석하는 사람 아니야. 아 근데 음악을 잘하는 거랑 음악을 잘 가르치는 거랑은 다르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은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음악과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와 함께 신입생들에게 추천해줄 노래 추천받아보도록 할게요. 카메라가 앞에 와야 되는 거 아니니? 오 여기 악기 되게 많다. 여기가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악관이라고 해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인데 이렇게 많은 악기를 보인다고?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과? 저는 음악과요. 맞음 잘 됐네. 혹시 광주교대 음악과 학생들은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배우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희 광주교대 음악교육과는 전공 악기를 하나 골라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다양한 악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와 웬만한 음대만큼 전공이 진짜 다양한데? 학생은 전공이 뭐예요? 저는 해금이요. 해금? 부악기도 전공 악기에 있어요? 그럼요. 부악기 중에서는 가야금, 해금, 태금 등을 배울 수 있어요. 와 진짜 멋지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래를 추천받는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에 들어오고 싶은 신입생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일단 오늘은 혜인선님을 만나서 네. 광주교대 음악교육과를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혜인선님과 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폴킴의 너를 만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역시 음악과라 그런지 너무 좋은 노래를 추천해줬네요. 감사합니다. 음악과가 진짜 듣던 대로 엄청난 과였네. 전공학기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이번에는 얼굴에 음악 이렇게 써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자. 거장의 느낌이 물씬 난 학생분이 연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열심히 연습도 하고 먹방도 하셨나봐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뭐. 혹시 뭐하고 계셨어요? 4월에 있을 졸업 연주회 준비하고 있었어요. 4학년인데 임용공부에 졸업 준비에 연주회까지 너무 바쁘시겠어요. 그래도 저희 음악과는 졸업 논문 대신 졸업 연주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라서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서 졸업 논문이 고민이신 분들 진짜 걱정 한 개도 하실 게 없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그니까요. 졸업 논문을 진짜 어렵다고 들었는데 논문 쓰기가 없으면 진짜 너무 좋은데요? 음악과 왜 하나? 그런데 악기 연주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연주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근데 매 악기 12회씩 전문 강사님한테 레슨을 받고 있어요. 큰 어려움은 못 느꼈던 것 같고 또 3학년 때 향상 연주회도 해요. 그걸로 내 경험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살면서 언제 연주회를 해보겠어요. 네, 대학생활 하면서 악기 하나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악기를 배울 수 있으면 교직에 나가서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또 교사는 자신이 경험한 것 이상을 학생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교사에게 경험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음악과에 들어올 신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졸업 논문도 없어? 전문가에게 악기도 배워? 연주회도 해볼 수 있어? 음악과 왜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신입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하나 추천받아볼게요. 광고 노래긴 한데 야땡자 노래 있잖아요. 아, 네. 회사에서 학과가 고민할 땐 음악과 이 노래 추천할게요. 아 너무 좋네요.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악과가 되게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애들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음악과 과잠이 빨간색이라고 하던데 빨간색 과잠 입은 애들을 한번 찾아보자.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혹시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만의 장점 한 가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하나만 고를 수가 있으려나. 아, 하나만 하나만. 음악과에는 작은 음악회라는 다른 과에 없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11월 달쯤에 하는 건데 음악과인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라서 음악과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회라니 진짜 너무 낭만적인데요. 맞아요. 그러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인가요? 맞아요. 나도 무대에 올라갈 수 있나? 음악교육과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음악교육과 학생이라면 모두가 무대에 올라갈 수 있어요. 뮤지컬, 합창, 앙상블, 솔로 부문으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부끄럽고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은 촬영, 소품, 음향, 조명, 스태프를 해서 무대 뒤에서 무대를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는 역할로 참여할 수 있답니다. 스태프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모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이네요. 맞아요. 혹시 어떤 거 했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작년에는 합창 공연이랑 캐논을 재즈 버전으로 편곡해서 앙상블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합창이 너무너무 감동의 도가니여가지고 아니 한번 보실래요? 너무 좋겠다. 어딨어? 있어! 부시고 힘들게 내게 이기네 언제나 내 앞에 서 있을게 온 사람은 생각이 들지 않게 내 단어에 숨 잡아줄게 부시고 힘들게 너무 멋있다. 역시 음악과는 다르긴 다르네요. 혹시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에 들어올 신입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하나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신입생들에게 음악과 들어온 선택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 선택 아주 나이스 하다는 의미에서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추천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과에는 소모임도 엄청 다양하대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 가능할까요? 네. 혹시 어디 가는 길이에요? 여기 체육관에 배구 소모임하러 가고 있습니다. 체육과시구나. 아니 저 음악과예요. 음악과가 배구도 한다고요? 네, 그 음악과에 MVP라는 배구 소모임이 있는데 생각보다 개꿀인 것 같아요. 개꿀이라고 할 만한 일이라도. 제가 처음에 토요일날에 할 일도 없고 동기들이랑 해서 여기 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배구 실력도 많이 늘고 배구 수업 때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봐도 될까요? 네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예. 네. 근데 체육과 아니야? 또 다른 소모임 없나? 음악과니까 음악과는 있을 것 같아. 거기 그쪽 아니야? 그쪽. 여기 내가 길을 못 찾는 게 아니라 학교가 은근히 커. 여기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배구하러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배구 끝나고 앙상블 소모임 합주가 있어가지고 잠깐 연습. 네. 또 인터뷰. 네. 혹시 어떤 퀘르타라고 원하는 악기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합주를 하는 그런 음악가만의 특별한 소모임이 하나 있어요. 뭐 J-pop, K-pop, 뭐 재즈 원하는 장르 아무거나 합주를 진행을 해요. 합주한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작은 음악회라고 음악가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무대를 쓰기도 하고. 멋진데요? 혹시 보컬 안 필요하신가요? 네. 그러면 혹시 오케레타랑 MVP 말고 다른 소모임이 또 있을까요? MBC라고 배드민턴 소모임이 있는데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야구를 보러 가기도 하더라고요. 더 필요한 소모임 있으면은 만들어서 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입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추천받고 있는데 추천해준다면? B2B 노래 중에 봄날의 기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개강하고 설레는 그 노래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봄날의 기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 동아리 회장이나 학교 홍보대사 같은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즐거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친구이신가요? 선배님이에요. 선배님? 너무 친해 보여서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저희 음악과 분위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맞아요. 선배님이 밥도 사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족보도 주셔요. 진짜요? 너무 최고인데요. 두 분은 동아리 같은 거 하시나요? 네. 선배님 회장이시잖아요. 동아리 회장? 저는요, 광주교대 최강 보컬 동아리 미스터 소울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 또 다른 것도 많지 않나? 파라다이스, 극회, 어울림, 피아니스티 등등 정말 많은 공연 동아리 회장들이 다 저희 음악과랍니다. 그리고 뭐 학생회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너도 뭐 하지 않나? 저 동아리는 아닌데 학교 홍보대사 푸른날이로 활동하고 있어요. 와, 동아리 회장부터 홍보대사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신입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추천해줄 수 있나요? 저는요, 루시라는 밴드의 히어로라는 노래를 추천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신입생들에게 히어로와 같은 그런 선배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음악과 분위기 너무 좋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음악과 많이 와주세요.
그 귀신의 집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그대생들이 열광하는 부스라고 하더라고. 타이머를 맞추고 해도 안 될 정도로 인기가 엄청 많은 부스라고. 여기 음악과 꺼방에 가서 한번 물어볼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그럼. 혹시 음악과에 귀신의 집이라고 알아요? 알죠. 저는 진짜 이게 광주에도 최대 9시 아닌가 생각해요. 아, 근데 진짜 솔직히 그 먹거리 부스 막 왔다 갔다 하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음악관 이 귀신의 집 한번 들어가면 와 그냥 몸에 엔돌핀이 막 재밌어. 맞아요. 자로 그 명성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의 집 세트부터 귀신 분장까지 귀신의 집에 진짜 진심인 사람들만 모여서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저도 처음에 귀신의 집을 했었는데 그 처녀 귀신을 보고 뒤로 꼬꾸라져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제가 그때 커플 한 번을 뵀었거든요 귀신의 집에서. 근데 남자분이 딱 그때 그 귀신을 맞닥뜨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자분 이렇게 방 안에 뭉쳐가지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진짜. 귀신의 집이 진짜 무서운 곳이었구나. 이런 것에 진심의 사람들만 모이는 음악과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하나 추천해줄 수 있을까요? 전 음악과 정말 고민 1도 안 하고 선택했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김광석의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말고 일로 그냥.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얕잡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더라고. 세상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악기 연주하고 별별 이벤트하고 동아리 회장하고 그리고 또 귀신의 집 진행까지 재밌고 부러운 건 다 하더라고. 그럼 고민하는 예비 교재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비 교재생도 아니야. 그냥 예비 음격과야. 사랑, 희망, 재미, 인내, 진리 전부 다 있습니다. 그냥 몸만 오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최고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MT 때 봐요. 안녕!